그 다음에 이제 룰을 정했는데, 명확하게 했는데, 이제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석의 문제. 그래서 아니, 지 마음대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납세자도 하지만 과세관청이 해석해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얘는 명확한데 자기 혼자서 빨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명확하게 적어 놨다라는 얘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모든 상황을 전제로해서 법을 정해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해석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엄격해석. 근데 원래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대법원들이 이 표현을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해석의 원칙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담고 있는 그 워딩 자체를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는 이쪽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자, 그래서 으으 나와있죠. 으으.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 비과세도 마찬가지예요. 엄격하게 해석해 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다. 해석의 원칙은. 그래서 비과세 할지 말지 조세 감면 적용할지 말지 다 엄격하게 해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 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거기까지 묶으시고 암기 써놓은 거야. 몇 번을 같은 얘기 또 있을 거고 비슷하게 쓰시는 거 비슷하게. 그래서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조세 감면도 다 적용되는 거다. 특히 요 해석에 있어서 비과세나 조세 감면 쪽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문구를 잘 쓰시면 되고 더더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리 해석하지 않은 얘기예요 물리 해석 범문대로 해석한다는 거 범문대로 물리 해석. 법문대로 해석한다는 건 국어에 따라 한다는 거 국어에 따라. 그래서 국어사전이 항상 여러분들은 구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안 되더라도 세무사 하실 때 국어사전 없이 공부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표준 국립 국어사전은 인터넷 들어가도 다다 나와다. 재밌어. 그래서 제가 뭐 유예반 하고 할 때는 가끔. 예, 컨트롤 긁어가지고 국어 사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재밌어요. 그 예시 문 예시 문장이 문학 표현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 보면 에 소설에 있는 거다와가지고막 하고, 그것도 요즘에는 국립국원이 완전히 이 빅데이터에 빅데이터. 그래서 사람들이 올리는 거이 문장이 여기에다가 예시를 넣으면 좋겠다. 계속 그 계속 넣어면 소설 표현에서 조, 자기가 좋은 편이 있잖아요. 막 넣어요. 그럼 거기서 심의하고 나서 그, 거기 는뭐 심의하고서 예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세법학 책에 있는 걸 한번 올려주시면, 기본적으로 안 받아줍니다. 문학책이 아니면 보통 잘안 받아줍니다. 신문기사나 문학책, 대부분 문학책에서 받아주거든요. 어쨌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 조세 법률지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앞에 내줄 네 묶고 뒤에 또내줄 네 묶으시는 거예요. 뒤에 내줄 네 앞에 거기 허용되지 않지만까지 묶었잖아요. 그게 이제 엄격해서 원칙의 기본인 거고 뒤에 내주은 네 뭐냐면 엄격해서 할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물리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밖에 없냐면, 한 목적적 해석을 할수 밖에 없어요. 한 목적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한계는 뭐예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목적적 해석은 사실 생각해 보면, 100%는 아니지만 납세무자에게 유리한 해석들이 대부분 한목적적 해석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목적적 해석이 왜 필요하냐? 가능한 경우 이런 거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A가 있어요. 여기 얘기되 있죠. A가 비과세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A가 비과세라고. 그럼 B라는 사건이 있으면 B는 과세죠.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물리 해석인데, 이 A가 모호한 단어라는 거죠. 그죠? 렇 A가 어디까지 포섭하는 건지 단어를 정확히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A를 비과세했는가 보라는 얘기죠. 그 취지에 맞춰볼 때 B도 포함되는 게 맞겠다. 해석하는 게한 목적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사례를 보시면, A는 비과세한다. 따라서 b는 a가 아니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a가 모호한 단어인 경우에는 a의 의미를 한 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생긴 거죠. a 자체가 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명확주의에 위배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거 아니면 또 무슨 단어써 이런 말들이 많거든. 부당한처럼. 뭐 a 에 b 또는 c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b와 c를 a에 모두 포함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중 하나만 포함해야 되는지를 다한 목적적으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봐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미국 책 보고서 번역해서 베껴서 든 건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 해설집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 요다거의또 베끼나 봐. 저 어쨌든 그래서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 첫 번째가, 야, 법으로 만들더라도 판 깨지 말라 이거죠. 속과생원칙.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나는 납세 의무가 이미 성립해서 다 법률행위를 했고 사실행위를 했는데 새로운 법으로 과세하지 못한다. 이해하시겠죠? 법적 안정성과 신뢰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 법을 해석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 이해하시겠죠? 기본적으로 물리해석한다. 이해하시겠죠? 합리적인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리 해석, 유추, 확장 해석 하지 않는다. 이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 네이버 찾아보시면 돼요. 유추라는 거, 확장이라는 거 옛날에 내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무 사례가 많아. 그리고 민법에 있는 사례를 뭐 정의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유추라는 거, 확장 해석이라는 거 아실 거고, 어차피 나중에 뭐 모의고사 하면 하도 많이 할 거니까, 그런데 이런 유추나 확장에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에 그렇죠? 비추어서 해석하거나 A를 B, A의 범주를 넘어서 해석하는 것은 안 되지만, 때로는 A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한 단어인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해하셨죠? 목, 미안해. 합목적적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목적적이라고 해 그럼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보면 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서 해석하겠다라는 얘기. 책에 맞춰서 이해하시죠? 그게 한 목적적 해석인데 그한 목적적 해석에도 한계는 있더라 이거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 그렇죠?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